우리 엄마 끼 너무 많아. 아니에요. 우리 엄마가 끼가 많은데 이걸 분출을 못하고 사셔. 아. 내면의 끼, 잠재되어 있는 끼가 너무 많은데 사람한테 이게 눌려 살았나, 억압돼서 살았나. 맞아요.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살지를 못했는데 작년부터, 네. 재작년부터 내가 여기 속에서 참아왔던 게 이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. 그래서 이제는 안 했던 말, 숨겼던 말들도 엄마가 이제 한마디 두마디씩 하기 시작을 했고, 또 참아야지만 생각을 해. 막 이렇게 참아야 돼, 안 돼, 제어해야 돼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, 엄마가. 네. 작년부터. 네. 그러면서 엄마 구설십일 수 있고요. 네. 망실 수 있어. 조심하셔야 돼. 내 남편자가 눈치가 굉장히 빠삭해요. 네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네네. 무서운 사람이야. 네. 조용히 무서운 사람이에요, 내 남편이. 언니를 갖다가 큰 소리로 안 조져. 말로다가 죽여놔, 언니를. 그래서 언니는 남편이 입만 열면 솔직히 왜 얼어? 또 제가요? 왜 할 말도 못해? 남편이 두려운 존재야, 언니한테? 아니, 할 말 하는 편인데. 하는 편이야? 예, 예, 예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혹은 언니가 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도둑이 재발되어가지고 좀 그런 게 요즘은 찔려서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원래 그렇진 않고 할 말 다 하고 좀 그런 스타일. 근데 뭐 처음에 그럼 왜 억압돼 있고 참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? 끄덕끄덕했어. 그건 맞아요. 할 말은 다 하면서.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계속 있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많았기 때문에 시댁이랑 같이 네네네. 계시구나.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진짜 많이 참고 할 말 못하고 그랬던 그래, 게 10년 넘게. 그래 이렇게 끼 많은 언니가 그거 다 눌러 눌리고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. 이제는 참을 대로 참은 거야. 이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중심이 지금 안 잡혀, 솔직히. 저는 사실 이제 한 2년만 있다가 그냥 정리하려고? 남편이랑? 왜? 준비하고 있는 거야? 그럼 이혼을? 아니요. 언니 혼자 스스로? 네, 혼자 스스로. 나쁜 짓 하네.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남편도 이제 알긴 알 거예요. 그치, 대화 눈치가 자체가 빨라. 대화가 없고 남편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 있어가지고. 언니가? 예. 네. 이제 애한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다 각자 살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 이제 들으라고 이제 주방에서 크게 이야기한 걸 듣고 애한테 이야기하더라고 하대요. 남편이 아이한테 예, 가서? 예, 예, 예. 이제 알 거예요. 저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게 그건 줄 알았는데. 근데 솔직히 언니가 남편에 대해서 막 둘이 투닥거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던 것 같아. 네. 그러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남편이 이거를 대처를 안 해주고 맞아요. 나 몰라라 하고 맞아요. 자기는 잘났다고 밖으로만 돌고 하니까 언니 혼자 이거에 막 너무 힘들어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. 그래서 근데 애들 핑계대지 말라는데 언니. 애기들이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2년 뒤에 이혼을 할 거고 뭐 이런 아니, 걸 생각하지 말래. 할 거면 지금 해.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? 애 하나라 가지고. 아니 애기 왜 대학을 왜 생각을 해? 할 거면 애기를 생각할 거면은 뭐 2년을 잡고 애기 졸업하고 졸업하면은 뭐 애기 상처 덜 받아? 성인 되면 일단은 성인이 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를 위한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덜 결국엔 언니가 이기적인 거야. 맞죠. 근데 그래야 내가 애가 학교라도 이제 멀리 보내고 나면 그나마. 근데 언니 이혼이라는 걸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그걸 갖다가 뭐 2년 뒤, 3년 뒤 그때 나 이혼할 거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해준대? 남편이? 그 전에는 이제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, 계속. 그 언니는 물어보고 싶은 게 내 남편이 2년 뒤에 이혼을 해줄까요? 아니면은 2년 뒤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둘이 이렇게 평생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없어. 없죠? 없는데 네, 애초에 네. 언니네는 4, 5년 전에 빠르면 7년 전에 헤어졌어야 돼. 맞죠. 그런 그때 겁나 싸웠어야 돼, 언니네가. 네, 네. 몇 번 있었어요, 그런 고비가. 근데 그 시기를 놓쳤다 보니까 언니네가 이제 각자의 생활에 뭔가 이렇게 지금 치중이 돼 있잖아. 언니는 언니대로 나는 나대로
근데 남편이 오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. 아. 왜? 내 와이프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거든, 지금. 맞아. 그래서 솔직히 이혼을 하려고 잡으려고 했으면 그때 잡았었으면 언니가 더 이득일 거를 갖다가 시기를 두고 언니가 준비를 하잖아? 남편 눈치 빠른다고 했잖아, 내가. 네, 네. 안 해줄걸? 안 해주면 별거라도 할 생각인데, 저는. 어, 엿 먹으라고 안 해줄걸?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. 일단은 같은 공간에서 살기 싫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나가요. 이 사람이요, 오기 아직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. 본인이 원해서,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에 대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해.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남이 먼저 치고 들어오거나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저쪽에서 반대로 행동을 하잖아요? 그러면 너 한번 엿먹어봐. 자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혼하자고 말할 때까지 그냥 있을까요? 아니 언니는 지금 속으로는 내가 이혼을 하게끔 행동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이혼을 하자고 행동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있어. 근데 솔직히 참 나는 뭐라고 하기야 그렇다. 이거를 남편을 두둔하자니 그렇고 언니를 두둔하자니 참 그렇다 이거를. 아니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부터가 이렇게 이미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서로한테 그 뭐라고 해야 서운함 이런 것들만 지금 가득 차 있어. 서로 이해해 주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. 네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애기 때문에 핑계대지 마. 서로 애기라는 단어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. 지금 그러고 있는 엄마 아빠 행동이 애기 더 상처 주는 거야. 서로 남남처럼 같은 공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말 안 하고 외면하고. 왜 애기가 바보예요? 다 컸는데? 안 그래요? 애한테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기가 받는 상처 생각 아니야? 걔가 대가리가 컸다고 엄마 엄마 아빠가 지금 저러고 서로 나한테 와갖고 이해해줘 나 이해해줘 이러고 있는데 걔가 바보냐고. 애기 몇 살이야? 18살. 얘 진짜 소심하고 마음 여린애예요. 네, 왜 그런 애들 그 애를 갖다가 부모 양쪽 부모가 애 바보 만들게 생겨서 지금 얘가 부모님한테 마음을 막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지금 오히려 더 거꾸로 다치고 있잖아. 지 상처 안 받으려고 입 다물고 있는 애야.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아이가 들어주니까 이제 아기가 컸으니까 엄마 아빠가 각자 힘든 거 아이한테 가서 얘가 들어주네 하고 그 뭐 하는 짓이야. 어른들이 어떻게 더 애들 같이 행동을 해요? 응? 엄마 인생도 중요하고 아빠 인생도 중요해. 근데 지금 부모님들끼리 내 아이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가면 이혼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그럼 아이를 모르게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무슨 둘 다 잘났다고 이혼이 잘났다고 가갖고 애기한테 오픈을 해갖고 애한테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이랬어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빠가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뭐 하는 거예요? 그렇잖아. 이건 아이를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꾸 그렇게 하면 애기 공부하던 것도 그만두게 생겼어. 마음 못 잡아요. 엄마가 어떻게 살든 아빠가 어떻게 살든 본인네들 살아온 인생에 힘든 시기 있었으니까 그거 이제 내 인생 찾으려고 하는 거 알겠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의 인생도 생각해 주셔야지. 이미 상처 받고 있어. 상처 받을까 봐 엄마 아빠가 2년 뒤에 미루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이미 받고 있다고 받았다고 그래서 입 다무는 거라고. 엄마 아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섞어도 자기들 얘기들만 하니까 내 핑계 대지 마야. 내 핑계 대지 마요 이거야. 그렇게 이야기해요. 그치? 네, 네. 그러니까 그만 핑계 대고 엄마 아빠 두 분이서 해결해. 그리고 이거 계획하고 뭐 이렇게 애기 핑계 대고 뭐 시기 이렇게 미루잖아? 엄마만 더 안 좋은 꿀 당해요. 망신수 있다고 한 거 잘 새겨 들으세요 엄마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냥 망신수 뿐만이 아니라 관제까지 껴. 내가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엄마 왜 나도 시댁에서 살았었어 왜 안 힘들었겠어 그거 인생만 보자면 엄마 이해해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엄마가 말 입에서 나온 입 얘기들이 난 어이가 없는 거야. 나도 애기 혼자 키우거든. 근데 애기 생각해서 나도 하는 행동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애기가 더 상처받았어. 그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오늘. 네 아셨죠? 네. 두 분이서 이별하는 건 맞아 하는 게 응.